2017년 5월 19일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입니다. 한국종합기술. 저희 카페에서 저를 비롯해서 회원님들이 흑조, 얌지, 니어, 백수, 의지, 한이, 바람, 인디안님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지금 약 130%에서 150% 평균 단가가 다들 틀리니까 수익이 나고 있는 이런 꿈의 수익률 종목. 자, 이런 종목을 저희가 이런 수익률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인내의 세월을 보냈는가, 그것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종목의 시황 분석과 차트 분석 전부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국종합기술이 제가 일주일 전에도 얘기했고 보름 전에도 얘기했고 강하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 몇 푼 수익률 먹다가 한 방에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 내내 짧게 먹고 들어왔다가 크게 물려서 손실 뭐 최대 한 30% 이상 손실이 났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 그 물량을 오늘 21선을 잠시 깨는 듯 하다가 말아주면서 막판에 상한가로 진입이 들어갔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시면 어떤 대박이 터지고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드리는가, 바꾸게 되는가, 제가 그 저희 카페 오시는 길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어를 하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온다. 그걸 클릭하시면 무조건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 최하 2-300%에서 많게는 4000%, 5000%, 2000% 이렇게 수익을 냈었던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맨 위에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꿈의 수익률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수익률은 제가 그냥 빨리 보여드릴 텐데 시간이 나시는 분은 저거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종목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자 이게 바로 제가 지난 2년 동안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2년 3년 동안 홀딩하면서 올렸던 대박 수익주 500탄 시리즈입니다. 최하 3-400%다 많게는 1000%짜리가 지천에 깔려 있다. 이 동영상을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녹음 내용이 진짜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제 바지끄랭이를 잡으시는 게 인생에 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제가 여러분들의 귀인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에 제가 여기 목표가 100%, 1000% 대박 기대 추천주 이 시리즈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종합기술 특별분석 저희 카페 회원님들 다 매수한 겁니다. 자, 매수한 거 조금 이따 자료 보여드릴 텐데 5월 13일 날 제가 지난주 일요일이죠.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다음 주에 이 종목은 무조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하방으로 강하게 치지 않으면 다시 상한가 진입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내용을 5월 13일자를 보시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종합기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추천드리고 시황분석 어떻게 해드렸는지 여기 보시면 흑조얌지님 이렇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 매수한 의견 종목이 다 나오는데요. 자, 한국종합주가예측정보 종합기술주가예측정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 평균 단가 여기 보시면 한국종합기술 시황분석 해서 흑조님 5,000원 바닥권입니다. 매수 들어가십시오. 물론 저도 오늘 상한가 쳤습니다. 상한가 저 오늘 친거
잠시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 동영상 녹음하기 전에 맨 위에 상단에 나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평균 매수단가입니다. 거의 바닥에서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산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5,400원 마지노선이다. 매수 들어가라.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저를 믿고 강력 홀딩을 하시면 최하 150%는 먹는다. 최하입니다. 지금 현재 156% 수익 중입니다. 최하 156%인데 이 종목이 내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200%로 올라갈 거냐 300%로 올라갈 거냐는 내일 주가의 흐름에 달려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지금 급등 구간이기 때문에 몇 푼 먹으려고 들어왔다, 내일이든 다음 주 초에 만약에 물려버리면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박 바닥주를 바닥에서 사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백수님, 붉은 의지님, 여기 다 평균 매수 단가 나오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은 최하 150%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 홀딩해라. 추가 매수 들어가라. 하방 압박이 강하게 오는데도 추격 매수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이 종목이 최하 150% 먹을 확률이 없다 그러면 이런 시황 분석 내리지 못합니다. 자,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 하락 압박이에요. 하방 압박이 강하다. 그런데도 하락 압박을 해도 이 구간에는 여러분들 무조건 전략적으로 실패를 보더라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재물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들 인생이 달라진다. 자, 이렇게 시향 분석 드려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또 추격 매수 들어갔습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최하 150%를 먹을 수 있다라는 확신, 이런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미리 예측드리죠. 왜? 150% 최하 먹을 종목이라는 거 아니까 이제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거다. 강력 홀딩해라.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계속 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이전에, 자, 1월 7일 날 이전에 대량 거래가 두 번 있었다. 이유가 있는 거래량이다. 작전 세력이 강하게 끼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다. 그리고 회사 내용도 재무가 좋다. 때가 되면 시세는 터진다. 홀딩해라. 자,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남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성질 급해가지고 뭐 5,800원, 5,900원 매수 들어갈 때 마지노선이 5,430원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더 떨어질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 회원님들 차트를 잘 볼지 모르니까 다 비싸게 주고 샀죠. 조금씩 더 몇백 원씩. 그렇지만 제가 여기다가 썼습니다. 마지노선이 5,430원이다. 마지노선이 다가온다. 이 구간에 5,450원 추가 하락이 더 와서 5,430원이 오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라. 실패를 봐도 무조건 매수 들어가라. 이게 확신입니다. 자, 그런데도 5,720원에 성질이 급해서 바람님 5,720원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기에 얘기했잖아요. 5,430원 기다려라. 기다리면 저기까지 온다. 자, 2017년도 2월 4일 마지노선이다. 실패를 봐도 매수가 원칙이다. 무조건 매수 들어가라. 왜? 이 구간에는 무조건 세력이 매집한 바닥 금액입니다. 자, 하방 압박이 강하다. 그런데도 저는 매수 들어가라. 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홀딩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데요. 바닥 분석가 5,000원, 상한가 쳐가지고 결국 65%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동안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마음고생이 참 많았다. 왜? 반년 이상, 6개월 이상 홀딩한 겁니다. 그러니 이 종목이 최하 맥시멈 150%는 먹을 종목인데 이 종목을 6개월, 3개월, 4개월씩 우리 카페 회원님들 바닥에서 매수하고 기다린 세월이 있는데
100% 먹고 이걸 덜러덩 팔아먹으면 되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향 분석 드렸고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을 통째로 내가 어떻게 바꿔주는지 후일 증명이 될 것이다. 2017년도 4월 23일 너희들 나를 믿고 재무에 이상이 없는 한 지금은 강력홀딩이고 돈이 생기는 대로 주사담아라. 지금 인내의 세월을 보내는 자 훗날 크게 웃을 날이 올 것이다. 하루하루에 주가의 움직임에 흔들리면 훗날 크게 후회하리라.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런 시향분석. 제가 자신 없으면 못하죠. 자, 바닥분석가 500원 대비 이게 220%가 아니라 120%인데 오타가 났네. 이제 우리가 원하는 1차 꼭지 목표가는 이미 쳤습니다. 이때가 2017년도 4월 29일입니다 자, 이제 차트 분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인데요, 제가 차트를 과거로 돌려드릴 텐데, 자, 이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저한테 시황 분석하고 목표가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비용을 받고 제공을 해드리면서 시황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날이 쉬는 날입니다. 제가 쉬는 날. 자, 이 종목은 바닥에서 100% 정도 올라왔는데 확률적으로 다음 주에 오늘의 종가, 이날의 종가를 지지를 하면 홀딩이고, 홀딩인데 홀딩을 했다가 12,400원, 1,400원, 1,400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음 주에, 이날이 이제 지난주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오늘의 종가를 깨지 않고, 오늘의 종가를 깨지 않고 1,400원을 돌파를 하고 이 안에서 오늘의 종가와 1,400원, 1,400원에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강하게 이걸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이죠. 자, 녹음한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최소한 월요일하고 늦어도 화요일 날 오늘의 종가를 깨고 내려간다면 무조건 이건 21선까지 밀린다. 21선까지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결국은 1,500원, 400원을 못 넘어가면 이 종목은 다시 21선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즉 이번 주 월요일이 되는 거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오늘의 금요일 날의 종가를 지지를 하면서 더 이상 깨지 않고 1,400원 안에 추가 돌파를 해서 지지를 하거나 1,400원 안에서 오늘의 종가 안에서 머무른다면 상한가 진입하겠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주가가 깨고 내려갈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수익권을 놓칠 수가 있다. 7,000원에 매수 들어간 사람은 수익권이 가까워질수록 수익권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을 특히 잘 봐라.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지지를 받아서 제가 요날 또 댓글을 또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는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자, 한국종합기술 잠재자산과 목표가 문의. 이렇게 해서 제가 요 날이 5월 15일입니다. 2017년 5월 15일. 자, 한번 보여드리면 요 날이 5월 15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황 분석을 뭐라고 내드렸냐면, 자, 오늘 다행히 추가 하락을 멈추고 지지를 했다. 이 종목이 추가 반등이 다시 빨리 오려면 내일이 아주 중요하다. 1,450원 내일 잘 보십시오. 1,450원. 자, 여기를 무조건 추가 돌파를 하고 추가 하락만 오지 않고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를 지지만 하면, 즉 3일선 5일선을 올라타고 지지를 받으면 추가 반등권이 온다. 그렇지만 깨지만 언제든지 추가 하락이 온다는 거
명심하라.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차트를 이렇게 가만히 한번 봅시다. 자, 3일선, 5일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3일선, 5일선 올라타죠. 올라타면서 이날에, 금요일날에 종가 9,600원. 여기만 지지를 해주면 일단 홀딩해라.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1,400원 대입니다. 여기가 1,400원이에요. 여기가 요 날이.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얘가 더 이상 추가 하락을 하지 않으니까 11선이 지금 약 150원 정도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빠졌으면 얘가 그 다음날 이렇게 가지고 뚝 거꾸러지는데, 얘가 이날하고 이날하고 지지를 받아주니까 11선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뚫고 올라간 겁니다. 이제 다음 날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뚫고 올라가죠. 자, 뚫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던가, 그 다음날 무너졌을 때 이제 여기가 깨지면 하방 압박이 강하게 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제죠. 이렇게 강하게 온 겁니다. 자, 이날 왔으니 오늘 21선을 깨면서 한번 보세요. 깨면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막판에 쫙 끌고 올라가가지고 상한가 진입이 들어간 겁니다. 이 속임수죠. 자, 속임수인데,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공부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이날 종가를 무조건 지지를 해야 돼요. 이날 확률적으로 다음날 주가가 밀리면 21선이면 여기 지금 대충 계산을 잡아도 이날 종가하고 이날하고, 자, 대충 종가가 지금 7,900원에서 8,000원이죠. 자, 8,000원 잡읍시다. 자, 20%가 넘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8,000원이면 문희상 씨 같은 경우는, 아, 문희상이 아니라 안희상 씨인가, 그렇죠. 이 7,000 몇백 원대거든요. 그러면 내 수익권까지 잘못하면 반납하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강하게 하방 압박을 줬을 경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곧 이번 주 월요일 날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지를 받으면, 자, 여기가 지금 7,900원인데 여기서 이틀 3일만 머물러만 주면 얘가 7,900원짜리가 어디까지 올라오냐? 거의 8,800원, 9,000원대까지 올라옵니다. 21선이. 왜? 얘가 이틀 동안 여기서 이틀에서 3일 동안만 머물러주면 얘가 이렇게 쫓아오는 겁니다. 8,900원까지. 자, 그렇게 흘러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하루 지났습니다. 아까 이제 8,000원이었죠? 자, 지금 얼마입니까? 8,300원이에요. 자, 그 다음날 또 한번 지지해주면 약 200원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8,500원이잖아요. 아까 이제 7,900원, 8,200원.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만 해주니까 얘는 거꾸로 지지만 얘는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8,500원까지 지금 올랐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그 다음날 무조건 또 200원 올리면, 200원에서 300원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650원, 8,700원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날 한번 봅시다. 자, 8,780원이잖아요. 제가 정확하죠? 이렇게 하루에 매틱 얼마씩 올라간다라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깨졌으면 당연하게 여기까지 밀리는 겁니다. 그날 8,000원까지. 근데 지지를 해줬을 때 이 종목이 3일선, 5일선은 올라타고 안착만 해주면 홀딩이다. 자, 여기 지금 현재 8,600원인데 자, 오늘은 여기에 어디까지 올라오냐? 8,900원 라인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여기까지. 자,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자, 8,900원까지 올라오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밀리면, 자, 이날 여기에서 이렇게 밀렸을 때가 7,800원이었으니까 이때하고는 손절을 칠 필요 없는 거죠. 왜? 얘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 깬다라고 해도, 자, 보세요. 얼마까지 올라왔습니까? 9,3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자, 그랬다가 오늘 이렇게 어제 밀린 겁니다. 이건 벌써 9,500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제 종가하고 오늘의 종가하고, 자, 지금 2, 3%밖에 안 져요. 이거를 여기서 21선을 깬다고, 오늘 장중에 깬다고 매도 치는 놈은 제정신 아닌 거지. 차트를 전혀 볼 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에 이 주식이 내일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그 다음에 지지를 했을 경우 일주일 동안 지지를 했을 때 하루에 몇 프로씩 21선이 올라오는가, 이런 이평선이 21선이 가장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21선이 어떻게 움직이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 자 다음 주 월요일날 이날 무조건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익절을 잡아야 된다. 왜? 21선까지는 빠진다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오늘의 이 종가를 지지를 하면서 견뎌준다면 2, 3일만 견뎌줘도 얘가 계속 올라오거든. 계속 올라오면 21선이 가까워지니까 지지받고 뚫고 올라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아무나 가르쳐 주는 거 아닌데, 아무튼 제가 오늘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잠시 장중에 깨면 당연하게 매수 들어오죠. 왜? 어제 종가하고 오늘의 이거하고 지금 2% 3%도 안 되는데. 그래서 21선을 깼다고 앉아가지고 야 21선 깨졌으니까 야 이거 손절 쳐. 제정신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량을 잠시 깨면서 속임수를 쓰면서 이 물량을 쫙 빨아당기면서 결국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직전 정고점 돌파. 제가 말씀드렸죠. 10,400원을 돌파를 하고 12,400원을 돌파를 해서 지지를 하면 홀딩해라.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152%의 수익이 난 겁니다. 자, 동종목은 이미 단기 구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런 종목에 들어가서 패가망신을 겪을 수가 있다. 조심하시고요. 이런 종목은 몇 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쪽박이 깨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절대 이런 종목 지금 추가 받는 건이 더 온다라고 해도 절대 매수 들어가라 소리 안 합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 100%에서 300%, 500%, 500% 오를 종목들,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 종목 다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이에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몇 달 동안만 참고 기다리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 하루빨리 오실수록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진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